라인업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원주 높이의 핵심인 김종규 선수를 중심으로 허웅, 정준원, 프리먼, 박찬희 선수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피하기 위해서는 부상을 조심해라. 네, 허웅이 던집니다. 네. 빨려 들어갑니다. 허웅의 석점. 다시 한번 허웅. 프리먼에게 프리먼이 힘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네. 프리먼도 두 점을 올려놓고 지금 보면 그 SK는 계속 허웅. 아, 최원영의 타이트한 수비. 허웅이 급하게 던져보는데 이건 마저 들어가네요. 무섭고하네요. 네, 최원영 선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21대 10, 11점 차. 정호영 선수와 강상재 선수가 투입된 원주 DB의 공격 보겠습니다. 허웅이 던집니다. 석점 시도 들어갔어요. 허웅이 초반부터 터집니다. 최원영 선수가 굉장히 수비를 잘하는 선수인데 슛 던지면 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허웅 선수의 이 3점 타점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원주 선수 막는 거는 못 들어오게 해요. 그리고 허웅의 비하인드 패스. 네. 프리먼 선수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원희 선수 같은 경우는 조금 안쪽에서 잡아야 됩니다. 멀리서 너무 지금 밀려갖고 너무 멀리서 잡고 있어요. 그렇죠. 야, 허웅 선수의 기가 막힌 패스가 나왔는데 다시 한번 허웅 돌아온 김훈에게. 자, 원투 DB는 허웅을 제외한 다른 공격 옵션들이 조금 살아나. 그 허웅 선수 가면 이제 허웅 선수가 1대1 같은 거 그리고 투맨 게임인데 허웅 선수 이러다가 이제 4쿼터 가면 지칩니다. 네. 네, 그래서 다른 선수도 득점을 좀 해줘야겠고 SK 같은 경우는 최원 정호영 허웅에게 볼을 전달합니다. 다시 한 허웅 안쪽으로 투입을 하는 과정이었는데요. 자, 허웅 선수는 지금 투맨 게임을 할 때 허웅 선수에 대한 수비를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을 하고 나온 것 같아요. 네. 준비를 해서 지금 핸즈백인지 스위치인지 그런 거는 좀 부분 알겠지만 일단은 외국인 선수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심만치게 걸렸던 서울 SK 허웅 선수에게 자유투 두 개가 주어졌습니다. 이게 맞죠? 자유투 2구째는 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현석이 던지는데요. 이현석 선수의 공을 길었습니다. 네. 원주 DB가 다시 한번 따라붙을 수 있는 기회. 김종규를 이용하고 있는 박경상 바깥쪽으로 빼줍니다. 허웅의 석점 네. 들어갔어요. 허웅 선수 저런 찬스. 네. 직전 경기 클러치 상황에서 맹활약을 펼쳤던 허웅 2쿼터에도 석점을 신고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쏘면 들어가는 그런 느낌. 네, 그렇죠. 세 개 던져 세 개 다 들어갔습니다. 네. 36대 35 한 점 차로 따라붙고 있는 원주 DB. 자, 지난주에 있었던 뜨거운 장면들을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위클리 탑5 함께 감상하시죠. 그리고요. 다시 한번 오브라이언트. 오브라이언트 활용법을 찾아야 하는 원주 DB인데요. 허웅이 직접 돌파 하지만 득점에는 실패. 네. 자, 자유투 두 개를 얻고 있는 허웅 선수고요. 허일령 선수 파워네요. 네. 이긴 이겼는데 너무 많은 공격 리바운드를 내줬었다 이런 아쉬움을 표출을 했었는데요. 네. 허웅 선수의 자유투 밀고 들어갑니다. 지금 뭐 DB가 승리할 때 보면 리바운드를 많이 잡거든요. 네. 많이 이긴 게 없어요. 예. 2점 10률이 조금 많이 좋고 네. 그 정도였어요. 네. 네. 허웅 선수의 두 번째 자유투 들어갑니다. 오브라이트 선수가 이 지금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도 괜찮은데 네! 허웅의 리버스 레이업 이번에도 림을 외면하네요. 정호영 반대쪽을 봤습니다. 허웅이 있고요. 허웅이 떴습니다. 들어왔어요. 득점 실패 7점 차. 그리고 지금은 볼이 없는 지역에서 파울이 불렸는데요. 오재현 선수의 파울이 지적됩니다. 오재현 선수가 좀 밀면서 그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네. 지금 파울이 나왔습니다. 허웅이 건네봤습니다. 더블팀 반대쪽이 비어있겠죠. 윤호영 페이크 동작 이후에 라인 뒤쪽에서 석점 들어갑니다. 55대 46. 허웅이 프리먼에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헬스를 네. 굴립니다. 하이 평준화가 돼가지고 원희 선수가 날라댕기고 있어요. 허웅의 멋있는 네. 무브 하지만 득점에는 실패. 60대 50. 오재현의 타이탄 수비 허웅이 이겨내나요? 허웅 선수에게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집니다. 네, 허웅 선수. 너무나도 아쉬워하고 있는 오재현 선수인데요. 근데 저런 거는 뭐냐면 지금 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허웅 선수가 또 근데 자유투가 아니고 네
엔드라인 아웃반드네요. 그렇네요. 네. 공격권만 일단 원주 DB가 계속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10점 차로 뒤져 있는 원주 DB. 자유투가 아니네요. 네. 5분 안쪽. 안쪽 투입. 허웅이 있었습니다. 아, 허웅이 이걸 놓치네요. 너무 자, 계속해서 공격 템포를 모두 끌어올리고 있는 양팀인데. 아, 김종규도 연결되지 못 움직여 주고를 있습니다만 여의치 않습니다. 강상재. 허웅이 헤드업. 떨쳐놓고 허웅이 던집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네요. 여기에서 지금 저렇게 실수하는 건 같이 들어갔었는데. 네. 윌리엄 선수도 좀 올라와야겠죠. 그렇네요. 네. 자, 다시 한번 허웅 선수를 타이트하게 마크했던 오재현 선수의 원주 DB. 4쿼터 주구반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허웅 더블팀. 허웅이 네. 올라갑니다. 허웅의 득점. 아우 씨. 야. 돌파 올려줬네요. 그렇죠. 윌리엄스 던집니다. 아, 들어가지 됐어요. 않았는데. 네, 심판들이 못 봤어요. 예. 자, 지금 원조 DB는 파울 여부에 대한 불만이 네.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 순간에 안영준 선수가 손을 걷어들이는 느낌이 있었는데 허웅 선수의 손에 맞았을까요? 자, 저희가 뭐 거의 뭐 셜록의 심정으로 느린 그림을 한번 보고 있습니다. 심판들이 또 본부석으로 이동을 해서 비디오 판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자, 판독 결과 네. 허웅 선수의 터치아웃으로 선언이 되면서 공격권을 여전히 서울 SK가 잡고 네. 있습니다. 이 느린 기름이 굉장히 잘 찼네요. 네. 단전을 피해하는 원주 DB의 공격입니다. 프리마운 바깥쪽으로 나와서 받아줍니다. 허웅. 그리고 허웅이 쏩니다. 석점 시도. 아, 짧아요. 짧아요. 네. 던져야 네. 돼요. 11점 차에서 허웅이 돌파를 선택합니다. 네. 그리고 득점 올라가죠. 그리고 차이가 나지 않았던 리바운드 면에서 좀 차이가 발생하면서 현재 서울 SK가 41개 그리고 원주 DB가 32개를 따내면서 어떤 높이에서의 우위를 오히려 서울 SK 네, 김종규 선수 오반칙도 좀 컸고요. 네. 그리고 선수들의 그 리바운드 그리고 좀 득점했어요. 그 좀 득점이 잘 됐었는데 네. 네, 그런 게 좀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네. 최종 스코어 85대 72 3연승을 질주하는 팀은 서울 SK였습니다. 자, 결국은 이상윤 해설위원이 짚어주신 대로 4쿼터 막판 서울 SK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초반에 득점이 이제 원희 선수가 됐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최준영 선수가 지금